해도 달도 눈부시하는 국민스타에서 아직은 눈부심이 부끄러운 예비스타까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별들만 골라서 초대합니다. 수요일의 스페셜 초대석 별들에게 물어봐. 오늘 함께할 스타는요. 건반과 보컬, 장르를 넘나드는 싱어송라이터, 자꾸만 들여다보게 하는 매력적인 목소리의 소유자 또희 김소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래요. 아, 제 소개를 누가 이렇게 되게 활기차고 멋있고 이렇게 해준 게 너무 오랜만이라 가지고 그렇죠. 쑥스러워서. 왜냐면요, 저희 그 스페셜 초대 별들에게 물어봐에 굉장히 오랜만에 여자 게스트가 오셔가지고 와우. 예, 제가 굉장히 기분 좋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기분 좋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KBS 양문석의 라디오스타 청취자 여러분들. 청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활동명이 아주 귀엽습니다. 또희. 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 돌 플러스 아이의 줄임말이거든요. 아하. 네. 근데 돌 플러스 아이를 그대로 쓰기는 너무 그 비속어라 가지고 조금 귀엽게 바꿔봤습니다. 이야, 이거 완전 반전이네요. 네. 예. 하고 계신 음악 장르를 굳이 나누자면은 네. 어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이거는 제 생각보다는 저희 팬들의 생각인데 예. 너의 장르는 자장가다. 이렇게 얘기를 자장가다. 네,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그냥 졸린 음악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예. 좀 스트레스를 재워준다. 뭐 들으면 좀 편안하다 예. 그런 의미에서 자장가 활동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네, 팬들이 붙여줬습니다. 그렇군요. 네. 돌 플러스 아이유하고는 더 어려움이 네. 있어지는 포인트긴 한데 네. 자, 본격적으로 이렇게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사실 저는 어렸을 때 클래식 피아노 전공을 하고 싶었어요. 예. 네.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클래식 피아노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다른 음악 활동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밴드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밴드 활동은 앞에 보컬 빼놓고 나머지 뒤에 악기들에 큰 관심이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주로 이제 그 보컬을 보죠. 예. 네네. 근데 전 돌 플러스 아이기 때문에 항상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고, 네, 제가 튀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인원수를 줄이다가 혼자 예.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본인이 이게 스스로 내보내신 거네요. 이제 다른 멤버들. 맞습니다. 네. 예. 그 피아노는 그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치신 거예요? 피아노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네. 그러면은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이 계산이 잘 안 되네요. 한 2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예. 좀 특기라고 하면 음악 듣고 바로 연주하거나 뭐 바로 카피를 한다거나 네, 그런 특기가 좀 있네요. 이야, 그거 진짜 그 음악적인 그 재능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가끔 그 요즘에 기타를 배워가지고 치는데 음악 이론이 좀 딸리다 보니까 네. 잘 안 막히더라고요, 좀 이게. 저 아직도 그 바장조, 다장조 이거 잘 몰라요. 그거를 좀 못 뛰고 그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네. 좀 음악 시간이 좀 괴로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하. 예. 굉장히 그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시네요. 제가 잘 알려드리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예. DC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또희의 나의 대답 듣고 왔습니다. 예. 아, 계속 듣고 싶네요. 정말요? 예. 입에 침 바르신 거예요? 살짝 졸린. 졸리세요? 졸리면 안 되는데. 방송하셔야 되는데. 예. 아, 뭔가 이렇게 깊이 빠져드는 듯한 그런 매력이 있었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그 매력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 예. 많이 듣습니다. 저희 라디오스타 이렇게 퇴근길에 들으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 직장 네. 일로 좀 스트레스 받고 오늘 너무 힘들다라고 하셨을 때 차에서 이 노래를 딱 또이씨 목소리를 들으면은 뭔가 진짜 힐링이 되고 편안하게 집에 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대신에 졸음 운전은 안 됩니다, 여러분. 졸리시면 잠깐 세우고 쉬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공연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공연을 그동안 많이 했을 텐데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랄까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도 있어요? 에피소드요? 예. 가장 최근에 제가 부산의 LP 전시회라고 이제 LP를 직접 같이 관객들이랑 들어보면서 또 노래도 하고 그런 공연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공연이 있었어요? 예. 네네네. 근데 이제 그 공연을 하는 장소가 카페였어요. 예. 그래서 카페의 상주에 있는 상주견이 있더라고요. 강아지가 굉장히 예뻤는데 제가 노래를 하고 그때 몰랐고 나중에 사진이 찍힌 걸 보니까 제가 노래를 할 때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이게 타고난 거구나. 동물도 재울 수 있구나. 이야, 그런 예. 생각을 하면서 또 뿌듯했습니다. 와 강아지까지 재울 수 있는 마성의 네네. 목소리. 네. 와 그만큼 사람이 편안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릴렉스하게. 네. 릴렉스하게. 네, 맞습니다. 끝으로는 자작곡을 준비하셨어요. 어떤 곡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들려드릴 곡은 제 노래 중에 생각나버린 밤이라는 곡인데요. 예. 그 이 곡은 제가 다이어트 할 때 밤에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치킨 생각을 하면서 좀 애절하게 썼던 그런 곡이에요. 예. 근데 뭐 그거랑 중의적으로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밤에 여러분이 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나버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로 또 가져와 봤습니다. 네. 생각나버린 밤. 이게 네. 굉장히 치킨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네. 앞에 가로치고 치킨이 생각나버린 밤. 네네. 예. 자, 끝으로 또예님이 앞으로의 계획, 또 꿈도 궁금합니다. 어떤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은지. 제가 뭐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음악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떠올릴 때 저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이지라고 당연히 제 이미지를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항상 뮤지션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소박한 꿈입니다. 절실